어머, 오늘부터 즐길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입맛도 두렵지 않아요. 빛나는 불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도 지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주인공 촬영을 끝내고 호캉스에 왔습니다. 예! 오, 벌써 다 왔다. 어머! 엄마! 너무 멋있다! 와, 장난 아니다. 그치? 여러분, 여기 뷰 좀 보세요. 오늘부터 즐길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우리 모델님 얼른 쉬세요. 이제 쉬세요. 네. 짠, 이렇게 웰컴 푸드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밌게 놀아보자. 네. 오늘은 피곤하니까 룸서비스 시켜서 먹을 거예요. 네. 어떤 스타일을 먹고 싶어? 한식 스타일? 아니면 안 한식? 여기 오니까 안 한식 먹지. 안 한식 먹을까? 파스타 먹지. 좋아 좋아 좋아. 크림 파스타. 엄마 크림 파스타? 알프레도 소스 해산물 추가. 괜찮지? 뭐? 침삼켰는데? 진 걸 따서. 똠양 누들? 약간 심심해 보이긴 한다. 근데 맛있을 거야, 엄마. 김치볶음밥. 양수비빔밥. 저희 리호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려고요. 오늘은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지 마. 같이. 같이. 아니, 엄마 화장 쌩얼 보여주기 바꾸라? 아니? 눈썹 있지? 살뜰하게 챙겨온 우리 엄마. 클렌징 오일. 나 피부 진짜 별로 없어. 어머, 근데 이거 봐봐. 나 지금 이거 기름기 하나도 없는데 반딱반딱한 거 보여? 이거 봐봐, 만져보면. 피부가 전기가 투명해졌어. 그치, 반딱반딱하잖아. 오늘 스킨케어 나랑 따라와줘. 나 피부 만져봐. 아, 장난 아니지, 진짜 별. 엄마도 한 별이네. 일단 먼저 이걸 발라줄게. 이거는 속당김에 진짜 좋아서 이거를 한 두 번 더, 두 번 정도 바를 거야. 이게 사슴유래, 사슴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거 피부에 채워주는 거 있잖아. 뭐 그래, 내가 진짜 건조하잖아. 나 이것만 두 번 바르고 로션 안 발라도 돼. 그래? 나 진짜 땡기는 거 예민한데도. 진짜 좋네. 그치? 약간 그 물 퍽퍽퍽 먹는 느낌 나지 않아? 흡수를 시켜줄게요. 네. 흡수! 먹으라, 먹으라, 쫀득쫀득하네. 엄마 유리알이야. 여기 봐봐. 팽팽하다, 엄마. 엄마 왜 이렇게 팽팽해? 엄마 나이 얘기해도 돼? 그리고 내가 진짜 결이 좋아진데 진짜 진짜 너무 좋았던 크림이 있어, 엄마. 이거 닥터 디퍼런트. 이게 비타 A 크림인데 이 성분이 근데 잘못 쓰면은 건조해지고 막 그래진다? 근데 이게 약간 0.05% 들어간 거고 0.1% 들어간 게 있어. 근데 나는 0.1%를 처음에 쓴 거야, 많이. 그래서 얼굴이 막 여기가 막 너무 따갑고 막 처음에 그랬거든? 그래서 이걸 좀 진정을 시키고 다시 0.5, 0으로 써봤는데 진짜 피부가 진짜 반질반질해지는 거야. 나는 부작용이 없으면 작용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이거 완전 믿고 있어. 나 그 이거 쓰고 이렇게 반질반질해진 거야.
원래도 좀 좋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콩알만큼 써야 돼. 밤에만 써야 돼. 왜냐면은 햇빛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쓰는 날 다음 날에는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 근데 난 병원 가면 아무것도 안 바를 때가 많잖아, 힘드니까. 근데 난 병원에 이거 갖고 가가지고 그 죽겠는데도 그 와중에 아침에 와서 선크림 바르고 했다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진짜 좋아. 근데 이게 처음 쓸 때는 조금 당기거나 좀 따가울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다 쓰면은 0.1로 넘어갈 거야. 그런 순서가 있나 보네. 약간 0.05를 좀 적응을 시켜놓고 0.1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로 수분을 좀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라줘요. 보호막을 좀 쳐주고. 난 이렇게만 발라. 이게 내 피부 비결이야. 아, 이거 두 개만 바르는 거야? 가끔은 이거에다가 이거 로션이 있다? 어. 그 로션을 바르고 이거를 바를 때가 있어. 이거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근데 오늘은 굳이 로션 안 챙겼어. 그냥 간편하게 하나 챙겨서 두 번 바르고 이거 바르고. 이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약간 잡티도 좀 옅어진 것 같아. 아니 옅어졌어. 맞지? 아니 옅어졌어. 엄마가 아까 전에도 보자마자 네 피부 좋아졌다 이런 말이나 많았어. 맞지? 내가 이상하게 느낀 거 아니야? 아니야. 피부가 좋아졌어. 전. 옛날에는 좀 칙칙하면서 피부가 그랬거든. 근데 조금 투명해지면서 주근깨가 있어도 뒤집어내 보이지가 않네. 아 진짜 진심으로 피부 좋아졌어, 솜씨야. 입맛도 두렵지 않아요. 빛나는 피부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도 지지 않아요. 어디서든 지지 않아요. 네.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엄마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라야 돼. 아 선크림 발랐어. 비타민 A 크림 바르고 가서 선크림, 선크림 발랐어. 우리꺼 살짝.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비타민 A 크림 발라서 선크림 발라. 엄마 맛있어? 맛있어. 이게 코로나여가지고 뷔페식이 아니라 한상차림식으로 나오는데 엄마도 저도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귀찮아. 왔다갔다 하는 게 그치? 그냥 갖다 줬으면 좋겠어. 다 딱 이만큼만 먹고 뷔페면 또 과식하게 되고. 저는 양식, 엄마는 한식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먹는데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못 찍었어요. 그치? 얘기하고 먹는다. 얘기하느라고 갑자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찍었습니다. 여기가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햇빛도 들고 따뜻하고. 그치? 좋지? 그리고 배경도 이렇게 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의 변신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어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화면 보면서 300장 찍었어. 나까지 찍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여기 이렇게 옮길 거야, 하나씩. 엄마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했어. 이거 맹구 없다. 너무 귀여워요. 놀란다 하라 해서 또 놀란다. 아 너무 웃겨. 그래서 내가 나 없을 때 이거 찍었잖아. 너네 나 없을 때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냐고. 이건 그냥 우리 간직하자. 잔다. 잔다. 졸려서. 되게 눈 감고 이런 표정 짓기로 했는데 엄마 자. 엄마 용사요. 일어나세요 용사요.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 이글이 전화 왔다. 하나 건졌다. 너무 좋아. 아빠 뽀져나왔어. 여보세요. 옷 찾았어? 그거 양복장 안에 있잖아. 자기 제일 저쪽에 커튼 쪽으로 양복장. 그 드라이에서 그거 넣어놨을 거 찾아봐. 하나 찾아봐. 거기 없으면 그 가운데 우리 이불 넣어놓는 데 있지? 그래 거기 없으면 일로 찾아보면 되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찾지. 여기 찾고 여기 옆에 한 번만 열어 놓으면 있는데 여기까지 안 열어 놓으면 전화하지. 아니 눈만 돌려 있는데 그건 못 찾아. 남자들 다 똑같구나. 시야가 시야가 왜 좁아? 난 진짜 이해를 못해. 민건이 시야 진짜 대박. 우린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있구나 뭐 다 알잖아. 굳이 말을 안 해도. 근데 막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김치가 있어 계속 먹다가 어? 여기 김치 있었네? 이거 이런 수준이라. 그거 짜증나네 나중에. 아빠도 그래? 어. 그리고 맞아. 엄마가 여기 야, 이거 여기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어 대답을 해. 그 다음에도 물어봐. 여보 이거 어디 있어? 이래 물어봐. 내가 만약에 민건이 있는데 내일 뭐해? 두 번 세 번씩 물어봐. 세 번은 괜찮아. 다섯 번 이상은 어때? 명태 씨는 조금 더 안 하네. 그리고 이거 여기도 분명히 놔둔다 이렇게 해. 그리고 대답까지 해. 어, 아니 엄마가 뭐 반찬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럼 엄마가 굳이 설명 다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반찬 또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 물어. 어이가 없어. 어떤 데 화가 나다가도 웃음이 나. 그냥 얼처구니가 없구나.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구나.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니까 웃음이. 왜 저럴까 도대체. 저희는 사진 셀렉을 모두 마치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네. 어려운 험난했어요. 하고 좀 쉬다가 애프터눈티 세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언니도 왔어요. 어머 왜 저래? 저희는 이걸 먹도록 할게요. 햇밤과 햇배. 먹고 싶어 빨리.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맛있는 뷰와 함께 애프터눈티 세트. 차와 함께 차 따르는 거죠. 엄마 차 따르는 거 찍어래. 네 감사합니다. 엄마 맛있어? 꿀맛. 맞아. 먹었어. 정말 엄청 맛있어. 아 어제 그거 아 이따가 그거 보자 올라가서 앨범. 오 출생증명서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엄마 안 버리고 다른 집에 버렸을 수도 있어. 어머 오 진짜 출생증명서 진짜 신기하다. 나 인천병원에서 나 3kg네. 3kg에 49cm. 오 나 너무 아빠 닮았어. 진짜 아빠 닮았어. 이 웃음은 다 아빠지. 점점 아빠야. 아! 엄마! 엄마 진짜 아,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적나라한 거야. 엄마가 왜 이걸 찍었을까? 아 이거는 기억나. 나 이 사진 기억나. 맞아 뺐어. 그 당시엔 다 이거였나 봐. 어딜 가든 다 칸나 앨범. 뭐 이 사진은 처음 봐. 약간 지금 뉴욕 같은 느낌이야. 어 약간 오! 목사! 아 이제 세상 아니 여기서 놀았어. 정지아 지연아 봐봐. 뭐가 삐졌는지 또 이리 됐어, 언니가. 야, 이게 내가 아니길 바라고. 손가락. 어? 뭐 때문에 삐졌나봐, 여기서 언니가 여기. 어, 이렇게. 너 삐졌네. 어? 보니까. 아, 너무, 이거 딱 슬슬 얼굴이 보인다, 그치? 어. 사람이 몇 개 있는데? 드디어 그 시절이 나왔다. 아주 기계가. 아, 너무 웃긴다. 뭐왜 이렇게 자신있어? 아니 얘가 얘를 너무 좋아한 거야. 쫓아 따라다니고 얘가 얘 뽀뽀한 것도 있을 게 아마. 맨날 나는 얘가 제일 좋다고 맨날 쫓아다녔어 얘가. 어? 이거는 너네 알지? 해양대학교에서 글짓기래. 뭐가 안 떠오른 거야? 뭔가 떠오르지 않았어. 사생대회. 너무 사생대회 어린이. 이게 예뻤지 그쵸? 어 멋지다. 머리 진짜 멋있다 엄마. 진짜 당장 내한테 전화해라. 짱 있는 거 봤어. 아, 귀여워. 재밌다. 끼워놔야 되겠다. 진짜 재밌다.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이게 안 좋아. 사진을 그냥 그냥 무대만 넣잖아. 저장만 해. 사진 안 펼쳐보게. 맞아 맞아. 그게 안 좋아. 응? 짠 이렇게 뷰가 좋은 데는 어딜까요? 너무 좋아. 엄마 밑에 별 내린 거 같다 그치? 너무 좋아. 저희 여사님을 모시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어, 많이 행복해. 언니 행복해? 나도 행복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이번 판 진짜 장난 아니야. 그치? 나 보리된장 이렇게 진짜 고기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먹어. 저는 아빠 생각나요. 어잉? 어잉?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엄마. 뭐 보시나요? 응? 댓글도 보고. 브이로그 보네? 브이로그 보고. 어, 지금은 병원 입실하는 거. 아, 병원 들어간 거 봤어? 아, 그거 보고. 그거 안 봤었고. 아, 진짜. 여러분. 네. 갑자기? 네. 아, 모르겠다, 나도, 에라. 에라, 뭐. 에라디야. 에라디야. 엄마 행복했나요? 행복했어요. 진짜? 내일은 아빠 오네. 아빠랑 재밌게 놀자, 이거. 아, 아빠랑 재밌게 놀아야지. 엄마 호캉스는 끝. 안녕. 대만족. 대만족. 안녕. 여러분. 네. 잘 자요. 안녕. 안녕.